오늘은 휘어진 나무를 어떻게 평평하게 잡을 것인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30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휘어져 가지고 이거를 이제 평평하게 해야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수압 대표로 평을 잡은 다음에 자동 대표에 집어넣으면 일정한 두께의 평평한 떡판이 만들어지겠죠. 문제는 그런 도구가 없을 때 수작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휘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비슷하게끔 요거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선을 긋습니다. 수직으로 반대편에 가서 부재는 움직이면 안 되죠. 손이 떨리네. 기준선이 잡혔으니 이건 움직여도 됩니다. 이제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선이 보이죠? 이제 자기가 필요한 두께만큼 선을 그리면 됩니다. 다시 반대편에도 자 이제 먹을 치겠습니다. 돌려서 반대편에도 먹을 칠게요. 나무가 많이 휘었죠. 이 나무가 빨래 짜듯이 돌아갑니다. 대부분이 나무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 되네요. 더 줄여야겠습니다. 나무를 대패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이쪽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대각선이죠. 저는 5인치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5인치가 없으면 3인치로 해도 됩니다. 먹선을 바라보면서 여기도 봤다가 이쪽도 봤다가 대패질을 할 때는 여기를 많이 깎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여기만 깎으면 안 깎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패 바닥에 걸려서 깎이지가 않아요. 먹선보다 조금 더 두껍게 살을 남겨 놓습니다. 울퉁불퉁하죠. 이거를 수평이 되게 맞춰야 됩니다. 자를 대가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패날을 조금만 빼서 조금씩 깎아 나갑니다. 거의 됐습니다. 마무리 깨끗하게 한번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이게 이런 면이 매끈해집니다. 대패날을 조금 빼서 여기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이직선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이 뒷 베이스가 처음 지나간 자리를 타고 요렇게 해야지 면이 일자로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대패질까지 했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도 해볼게요. 잘 됐죠? 자, 똑바르죠? 이렇게 판재로 만들었는데 이게 나무가 원래 이 나무는 돌아가는 성질이 좀 많았던 거죠. 마르면서 돌아갔던 겁니다. 이 나무가 이제 안 돌아갈까요? 또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많이 돌아가진 않죠. 미세하게 돌아가는데 이 나무를 가구를 만들어서 방 안에 들어가게 되면 대기 중에 건조한 것보다 약간 더 건조하겠죠. 그래서 더 마르면서 약간 더 돌아갑니다. 내가 어떤 가구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집 안에 안 쓰는 방에다가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완성된 이후에도 실내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가지는 않겠죠. 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목이 있습니다. 아마 길 수도 있죠. 이거를 내가 일정한 두께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 놓고 가운데에 수직대에 금을 하나 긋고 반대편에 가서 또 수직대에 금을 하나 긋습니다. 그게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런 이후에 그 기준선을 바탕으로 얼마큼 폭을 넓히면 되는 거죠.